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글도 쓰고 있는 이청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좀 졸린 편이라서 책 읽다가 스르륵이라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분들 중에서는 운전할 때 들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네. 어렸을 네.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어요. 아. 초등학교 네. 때부터 실질적으로 작가가 꿈이었고, 드라마 작가 계속 꾸미다가, 네네. 중고등학교 때는 네. 잠깐 소설가가 되려고 생각했다가, 다시 대학교에 가면서 네네. 드라마 작가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 전공도 국문과 맞으시죠? 네, 국문과 네. 맞습니다. 이번 책이 이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책이잖아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 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네네. 네.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네네. 네네. 심정적으로 많이 아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지 않으면 못 버티겠는 네네.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열심히 썼고 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모아서 네. 책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서 네,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별을 하시고 글쓰기 시작하신 거죠, 이 주제로. 예전에는 네네. 제가 네.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네네. 이별의 정서 같은 걸 이렇게 네. 쥐어짜내가지고 이제 막 쓰고 네.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상상으로 쓴 거고, 이제 마지막 연애가 실패로 끝나게 되니까, 네네네. 네네. 비로소 이제 아, 이별의 아픔이 뭔지를 네. 알겠는 거죠. 아. 실제로 진짜 글쓰기라는 게 치유 효과가 좀 있잖아요. 네. 작가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나요? 치유 네. 효과? 치유이면서 네. 저는 또 고통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고통스러운 행위였어요? 글쓰기를 하게 되면 네. 네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알아가게 되면 네. 일명 현타 같은 게 많이 오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자기 고백적 글쓰기도 하게 되고 네. 그럼 이제 고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글쓰기가 마냥 치유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데 저 또한 네. 어떤 삶에서의 네. 이별의 고통 같은 것들을 네. 글쓰기로 네. 그리고 기록으로 이제 출간으로 이어지면서 네. 삶의 어떤 전환점 네. 그리고 지금 이 성장읽기 채널에 네. 맞는 네. 성장의 계기가 네. 됐으니까 그 점에서는 이제 네. 고통을 고 네. 일어서는 긍정의 효과가 있는 그러면 그런 그, 행위라고 네.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 이별의 그 아픔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드셨던 거예요? 아, 이게 네. 전에 남자친구들이랑 헤어졌을 때는 네네. 보통 한달 이내에 정리가 됐어요. 감정적인 네네.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새 남자친구가 빨리 네. 생긴 편이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이분이랑은 어떤 뭐 싫어서 질려서 안 좋아서 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통스럽고 많이 안 좋았어요. 되게 잊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 그럼 이제 글을 좀 써봐야겠다고 하신 거예요? 네. 헤어질 아, 무렵부터 좀 낌새가 있었나요? 아니면? 글을 쓰게 됐어요. 이게 네. 아마 글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이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 네. 또 글이 잘 맞아요, 써집니다. 예. 그리고 생각도 잘 맞아요. 네. 떠오르고, 또 글감도 풍부해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닐 때 네. 아, 그 사람 닮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네, 네. 아니면 함께 했었던 순간이 뭔가 떠오른다거나 네, 네. 뭐 이제 이별의 어떤 아픔과 이제 대상화, 그러니까 일치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만나면 네, 네. 이제 메모장에 막 써놓죠.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네. 작가님은 이제 우리가 이별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별 이전에 사실 만남이 있잖아요. 네. 혹시 만남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만남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네.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는데 네. 그 만남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네.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만난 네. 분들의 네. 첫 모습이 이제 좀 많이 떠올라요. 네. 근데 네. 대부분 네. 이제 회사에서 만난 분들은 네. 매일 만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네, 네. 또 퇴사를 네. 해서 같이 다니는 이 직장을 떠났더라도 네, 네.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뭔가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결부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임팩트가 약한 편이고 네, 네. 만남에 대해서 작가님이 질문을 하신다면 네네. 예전 남자친구들과의 만남이 네. 가장 인상 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솔직한 발언일 것 같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면은 예. 모든 남자친구인가요? 네, 대부분의 남자친구들과의 만남이 네. 인상 깊었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 적 없었어요? 이제 만남을 하다가 이제 이별을 해야지만 또 특히 이성관계는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그 이별의 그 뭐 많이 사랑했든 적게 사랑했든 그 이별의 아픔이라든지 네. 공허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오잖아요. 아, 오죠. 예. 그것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예. 되게 두렵거나 네. 무서운 적도 없으셨어요? 지금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 지금이 그러세요? 네. 지금이 그런 상태이지만. 네네. 저는 여러 분들이, 그러니까 네. 이 성장읽기 채널을 네.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사랑을 하면서 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처음 만난 남자친구. 네. 이건 첫 남자친구인가요? 맞아요. 네. 20살 때 연애했던 남자친구. 아, 그 첫 남자친구가 이제 너랑 헤어지게 되더라도 친구로 지내고 싶다. 아니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오빠 동생 사이로 남고 싶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당시 받아들였던 의미랑 네.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의 관점에서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혹시? 맞습니다. 네. 달라졌어요. 어떻게 좀 다가오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당시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헤어지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고 네네. 조금 서운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 지금 잘 만나고 있는데 네네. 헤어질 걱정을 하지? 그런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네. 그 친구에게 상당히 네. 고맙고 네.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준 친구였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고마우셨어요? 일단은 저를 많이 네. 좋아해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헤어질 때 이제 네. 같이 막 울었던 게 아직 막 생생해요.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친구가 굉장히 네. 어른스러워가지고 약간 그 본인의 세계관 같은 게 확고한 사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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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도 굉장히 분명하고 네. 네. 사실 대부분의 20살들은 네. 그렇게 뭔가 본인에 대해서 확고한 세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쵸, 그쵸. 저는 사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그 사람에게는 네. 그 사람만의 정서와 세계가 네. 그때 이미 구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네. 해줄 때마다 네. 상당히 놀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연인 사이의 만남은 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네. 많이 사랑을 하고 연인 사이인 분들과 네. 서로의 세계를 나눴으면 네. 좋겠다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친구로 지내세요? 아니요. 20살 네. 때 이후로 네. 네, 잘 아예 연락을 아 안 이제 그때 끝나고 이제 네. 완전히 네. 그 책에서 이제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의 이별이 있다. 이거 여자 이별은 좀 다른가요? 네. 네. 그 제 책에 네. 몇몇 발언들이 네. 약간 그 남녀 차별적으로 아. 여겨진다고 이제 서평을 써주시거나 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저 그러진 않았는데. 네. 네 아, 당연히 작가님 네. 그러시지 않으셨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또 받아들이신 분도 악의적으로 쓰진 않으셨을 네.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게 그 본능적으로 다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회사 생활에서도 당연히 남녀를 가리지 않고 등용을 하는 게 좋겠지만 네. 생물학적 특성상으로 조금 더 네. 퍼센트로 조금 더 여성에 적합한 직무가 있고 네. 조금 더 남성에 적합한 직무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네네.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네. 제 주변부에 있는 여자들이 네네네네. 약간 이렇게 참다가 네.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네. 그냥 대번에 헤어지자고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여자가 좋아하니까 네. 왜 변했을까? 네네. 내가 더 참을 수 있을까? 아닐까? 아~ 울다가 아~ 지쳐서 또 자고 네. 그리고 아니 지금 정도는 또 견딜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 차라리 혼자인 게 낫겠다. 네네.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별을 고하는 케이스들도 많더라고요. 아~ 작가님도 그러신 적이 있나요? 저도 비슷한 경우는 한 번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이제 네. 참고 뭐 견디고 하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지고 참고 근데 이게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그 기점이라는 게 있나요, 혹시? 네. 제가 이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네. 살아갈 만한 상태다라고 느끼고 네. 그리고 이제 네.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하는 모습이 네. 꼴 보기가 싫어질 때가 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네. 아 내가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제 책의 꼭지에 말한 네. 연습이 끝났다. 아 연습이 끝났다. 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별을 고하시면은 이별 후에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그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한가요? 어때요? 제 경우에는 마지막 연애를 제외하고는 네. 저는 후폭풍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만큼 많이 고민을 한 거니까.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 책에 이제 구절 써주신 거 글 중에서 사랑에도 졸업이 있으면 좋겠다. 이 사랑에도 졸업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이 끝나면 이별이잖아요. 네. 이별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쪽보다는 네. 제가 생각한 이 졸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은 네네. 약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네. 가장 아프게 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저는 그걸 되게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애정을 가졌던 존재들에게서 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근데 사랑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네네. 한때 졸혼이란 말이 네, 유행을 했었는데 그쵸.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개념과 비슷해요. 사랑을 이제 네. 그만해도 되는 존재가 네. 돼도 좋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치열하게 사랑을 하면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친구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은사님들은 졸업 후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졸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사랑은 그만해도 좋겠다라는 거는 그 어떤 감정이에요?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제가 이 사랑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도 사랑하기 어려운 상태. 어려운 상태. 다시 사랑에 빠져서 다시 아픔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은 상태 등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졸업이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글로 써봤습니다. 그 사랑을 졸업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열렬히 사랑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은 노부부와 같은 사이. 그러니까 사랑에는 보통 친밀함과 열정과 헌신의 3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적절한 친밀함과 헌신은 있지만 연애 초기에 열정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랑이 오히려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이제 그 책의 첫 부분에 보면 이제 사랑의 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 그 에세이를 보면은 약간 잘 조합되지 않는 그 단어들의 조합이 보이더라고요. 뭐 졸업한다는 표현도 그렇고 절벽도 그렇고 이 사랑의 절벽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사랑의 절벽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저는 그런 조합을 하는 걸 일단 좀 좋아합니다. 그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저자들이 생각하는 독자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경한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어떤 의미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노리고 쓰는 작가님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작가님도 이 사랑의 절벽을 노리신 건가요? 네. 왜냐면 이게 프롤로그에 들어가잖아요. 노려야지 이제 책을 사주실 것 같아서. 그럼 이거는 약간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여러 부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의 해석은 그냥 그 말 그대로의 절벽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런 시련 앞에서 좀 희망이 없는 그런 암흑에 낭떠러진 느낌. 근데 그걸 수식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느낌이 이상해지도록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네요. 그 작가님의 이 글을 쓰게 된 그 감정. 맞아요. 그죠? 그 감정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랑과 절벽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가지고 그 이제 상상이 전혀 안 됐는데 작가님 설명 들으니까 그 느낌이 뭔지 조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의 절벽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제가 오늘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법칙이 떠올랐는데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행운 총량의 법칙도 사실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쓸 수 있는 그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 친구가 외국에 있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빨리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뭐 이렇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놨길래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해준 말이 네. 오히려 못된 사람들 그런 네. 총기 난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네. 더 뭐 잘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이제 네. 결론이 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네. 총보다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던가 네. 아니면 어떤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네. 네.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 수도 있더라. 네. 그래서 그 말로 비롯해서 제가 하게 된 생각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나쁜 사람들은 원래 본인을 어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나가는 것처럼 그쵸. 보이기도 좋아하고 네, 네, 그쵸. 네, 그리고 가진 방법과 수단을 네. 다 써서 방망을 네. 빠져나가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이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그냥 내면의 목소리로 네. 제가 아, 고통 총량의 법칙 같은 네. 게 있어서 네. 그 사람들도 언젠가 네. 반드시 네. 본인의 지은 죄로 인해서 네네네.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장황하게 왜 말씀드렸냐면 네. 저는 이 법칙을 네. 믿어요. 그래서 아. 이 절벽과 같은 네.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제가 책에 쓴 대로 그 절벽, 낭떠러지에는 무지개가 솟구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최근에는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저는 뭐 사랑에 있어서든 일에 있어서든 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고통스럽다면 네. 나중은 고통스럽지 않고 네. 즐거울 테니까. 네. 아 이게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아픈 사랑을 이제 하시고 쓴 글이라 네. 약간 희망이 담긴 글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약간 네. 전반적으로는 네. 제가 좀 더 이별의 긍정성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근데 이 제가 아파했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에세이라는 장르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을 보면. 네. 그래서 그걸 느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 공감. 네. 맞아요. 네. 아, 나와 비슷한 그쵸. 삶을 네. 살고 있는 사람이 그쵸. 또 있구나 그쵸. 라는 것. 맞아요. 근데 그 책 이제 넘기다 보면은 네. 계속 약간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그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고모와의 그 이별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 고모와의 이별을 넣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고모의 죽음이 네네. 저에게 되게 네.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왜냐면은 네. 고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네네. 이제 아버지도 좀 방황을 하셨고 네네. 그로 인해서 네. 뭐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상당히 깍쟁이였어요. 네. 지금은 직장에서도 좀 친절의 대명사인데. 네. 근데 네. 고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이제 내면의 성장을 많이 경험하고 오. 그리고 이제 뭐 가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도 네. 저를 오히려 성격이 좋게 만들어줬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네. 제가 아까 제가 말한 뭐 총기 난사의 범인이 되진 않았겠지만 네네. 좀 남들이 욕할 만한 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깍쟁이 같은 뭐 여우 같은 네네.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모의 죽음이 약간 네. 세상살이 다방면에 네.
어려움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네. 제가 성숙한 조금이나마 더 성숙한 인격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모가 뇌종양으로 네.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고모의 병수발에 많이 매달려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고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또 일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네. 가족 애가 사실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데 네. 저는 그 상당히 네. 친밀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고모부가 네. 이제 고모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바로 재혼을 네. 하시고 네. 또 그 새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들 딸이 네. 새 식구에게 빨리 적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네네네. 그 후에 이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네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고모네 가족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지만 네네. 저희 가족들과는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제 이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이별을 좀 잘 대처하는 방법, 그 이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처하기가 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방법이 없고 네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네. 왜냐하면 네. 우리는 언제 이별할지 알 수가 그쵸,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예. 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별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매일 매 순간 네.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 자신에게 충실하려고 네. 제가 저자 소개도 이렇게 써놨는데 네네. 덜 후회하는 쪽을 택한다. 맞아요, 맞아요. 예. 해놨어요. 네. 네,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거든요. 네. 내 몸이 편할 것인가, 마음이 편할 것인가를 네. 생각했을 때는 항상 마음이 편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타인을 대할 때. 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진심일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만약에 내일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해도 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내 곁을 떠난다고 해도 네. 덜 후회할 정도의 네. 지금을 만들어 나가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반대로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 저는 약간 이런 그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할머니가 뭐, 오래 사셔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머니의 죽음을 딱 놓고 보니까, 이제 그 죽음 앞에서는 정말 뭐 아무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뭐 할머니가 모아놓은 재산이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냥 약간 저는 그래서 약간, 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조금 의문이 조금 들었거든요. 네. 되게 좀 허무하다. 약간 좀 네. 이게 그냥 뭐 내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고시를 붙고 뭐 혹은 뭐 부자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죽음 앞에서 딱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가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도 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혹시 그 나름의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네. 산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네네네. 살아가면서 네. 버티는 것 자체가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뭐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네네. 저의 소명의식 같은 게 네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는 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네. 뭐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겠지만 그쵸, 그쵸.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네. 돈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그쵸.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좀 저는 덜 후회하는 쪽을 매번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다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고 네. 충실하게 사는 게 네.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네. 해석을 잘 해주시다니. 아니, 진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감동받습니다. 네.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네. 이제 되게 그 글을 딱 보면은 되게 따뜻하고 되게 뭐랄까 약간 그 몽글몽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이제 글이 감성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에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상을 지내는 거고 똑같은 뭐 경험, 비슷한 경험들 하고 사는데 그런 이제 감성적인 글을 어떻게 네. 쓰는지 네. 어떻게 쓰나요? 일단 네. 지금 몇 번 느끼셨겠지만 제가 네. 잘 울어요. 아 이제 그 감수성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네. 좀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만약에 작가님께서 네. 원하시는 게 네. 글쓰기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요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네. 네.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네. 글에 대해서 네.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럼요. 제가 아까 전에 네. 이제 네. 그 왜 책을 썼는지 글을 네.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감정의 동요가 있고 네. 내가 뭔가 느끼고 글감에 네. 대해서 네. 힌트를 얻고 이런 네.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주 짧은 찰나라서 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네. 작가님 지금 제가 웃는 모습도 있었고 네. 울컥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저의 얼굴의 모습들을 네.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제 얼굴의 잔상에서 네. 뭔가를 느끼셨는데 그게 네. 텍스트 그러니까 글로 생각이 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날 것의 표현이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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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걸 적어놓으셔야 돼요. 아 정말 작가님 어떻게 적으세요? 저는 아무 데나 다 적고 대부분은 네. 휴대폰 메모장에 많이 적어요. 아~ 그러니까 좀 전에 이건복 작가님께서 네. 이청한 작가는 네. 울려고 하니까 정말 못생겼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네. 치면 네. 그 못생겼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네. 애매한 표현이에요. 주관이죠. 예. 네. 네. 근데 네. 뭐 얼굴에 네. 주름이, 네. 뭐 속눈썹의 결이 어때서 어때서 어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다. 네. 이런 그 표현들은 네. 날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만 생각날 수 있는 네. 것들일 확률이 그쵸, 아주 그쵸. 높아요. 그러면 그걸 적어놨다가 나중에 네. 내가 본격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글쓰기를 시작할 때 네. 그걸 가져와서 쓰는 거랑 네. 가져다 쓰는 거랑 네.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느꼈었지 네. 대충 이런 거였나? 하고 다시 복기해서 네.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과는 이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에세이를 쓰고 싶고 네네. 그게 저처럼 뭐 일상을 기반으로 네네. 한 에세이라고 하시면 네.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네. 본인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네네, 거예요. 네네. 그거를 기록해 놓으시면 네. 좋아요. 근데 그게 네. 어떤 메모로 국한하지 마시고 사진도 좋고요.
좀 전에 이제 작가님께서 네. 제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셨던, 네. 못생겼다고 생각하셨던 영상으로 남잖아요. 네. 이 또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마 이 기록을 보시면 작가님께서는 네. 본인이 했던 생각을 네. 거의 대부분 그대로 아, 다시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급하면 네. 녹음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네. 뭔가 텍스트로 남겨야 된다 그리고 잘 네.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네. 최대한 많이 나중에 쓸 수 있는 네. 기록들을 남겨 놓는 게 네. 글쓰기의 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글 쓸 때 첫 문장 쓰기를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네. 특히 일상에 대해서는 네. 정말 너무 보통이고 평범해가지고 네. 어떤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네. 작가님은 이 첫 문장은 어떻게 보통 시작을 하시나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책상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렵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생각이 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네. 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네. 중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초반부 그러니까 네. 서두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네.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쓰시고요. 네. 그럼 그 생각을 바탕으로 네. 일종의 개요를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런 생각들이 났는데 네. 이걸 결부시켜서 네. 어떤 식으로 개요를 짤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일정 분량의 글을 쓰시다가 네, 네. 글의 첫 문장은 네. 마지막에 퇴고할 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첫 문장은 제가 처음 썼다고 네, 네. 첫 문장이 아니고 네. 읽는 사람이 내 글을 어떻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읽게 하려면 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까? 네. 나만이 이 글에 녹여낼 수 있는 네. 컨텐츠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네네. 글이 완성이 보통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글쓰기 강의할 때 네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첫 문장이 좀 매력이 있어야 네. 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매력을 처음에 막 정하려고 하면 네. 이 생각이 잡다한 네. 상태에서 네.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나중에 마치 작가가 네. 내가 책을 다 써놓고 책 제목을 맨 마지막에 고르듯이 작가님도 책을 내보셨으니까 당연히 네. 아시겠지만 보통 저자와 출판사가 책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정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그 문장은 어떻게 보면 가제, 그러니까 가짜 시작인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A달락, B달락, C달락 이렇게 썼는데 네. 만약에 초논리적인 글이라면 네. 말이 안 되겠지만 네. 에세이는 시간의 순서로 또 반드시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C, B, A 뭐 이렇게 다시 바꾸셔도 되고 충분히 내 글이 어떻게 하면 매력 있게 보일까를 고민해 보시는 순간이 돼야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글 좀 쓰시네요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에세이라는 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이제 신변잡기적인 글이다. 네. 그래서 아무 소재나 네. 편하게 자유롭게 쓰면 되는 글 네.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개요 같은 걸 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개요라는 건 어떤 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네. 보통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해져 있어서 네네네. 쓰기 때문에 네. 개요를 엄청 디테일하게 짜진 않아요. 네네네. 근데 글쓰기에 습관이 안 된 분들은 네. 왜 글쓰기가 어렵냐면 네. 처음에 시작을 이런 네.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네. 중간이 되면 또 이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나요. 네네. 그러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곁가지로 또 세요.
그래서 곁가지가 많아지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이 글의 핵심이 뭐였는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글을 조금 써보시고 네. 그러면 이 글 안에서 내가 내포하고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네.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말해야겠다 라는 걸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은 버리고 네. 다시 핵심 문장만 추려보시는 거예요. 네. 이래서 이랬는데 이랬다. 그게 이제 문단 구조가 됐을 때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작가님은 그 따로 뭐 이제 에세이 글들은 전부 다 SNS에 다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별도의 뭐 일기장 같은 데도 쓰시나요? 아, 저는 그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잠깐 휴대폰을 보면요. 네. 휴대폰을 지금 핸드폰에 이제 수없이 많은 메모들이 있고 그 중에서 꺼내서 이제 SNS에 쓸 걸 고르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SNS에 쓰기 위해 그냥 바로 5분 정도 네네. 글쓰기와 유사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보통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는 네. 글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네네. 근데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네네. 기록을 좀 강화하고 꾸준히 네네. 했더니 네네. 또 뭐 다른 성과들도 네. 있더라고요. 뭐 기고 제안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팔로워가 늘면서 네네. 뭐 밀리의 서재 같은 데서 제 책을 또 읽어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있고 네. 네. 그게 기록은 꾸준히 해 나가시면 손해볼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럼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작가님의 글을 보는 거는 그 수 없이 메모장에 적힌 글 중 일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거의 뭐 90%는 메모장에 있는 거고 네. 10% 정도만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 밖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거는 내가 SNS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글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글들은 좀 SNS에 올려야겠다라는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그냥 네. 일상을 기록하고 있어서 네네. 제가 겪고 보고 네. 들었던 것 중에서 네. 이거는 내가 네. 공개해도 되겠다 라는 거를 네. 대부분 올리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나 네네. 오늘 떠올랐던 네. 책 아니면 네. 누군가의 명언 네. 같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내가 이제 노출을 하기 싫은 것들, 약간 내 사적인 너무 지극히 사적인 부분들은 그냥 이제 메모장에 담아놓는 거고, 네. 이 정도는 조금 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예. 공감도 좀 사고 네. 감성을 좀 공유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다듬어서 예.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이제 에세이를 책으로 출간하시고 이제 에세이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삶이 좀 어떻게 변했나요? 아주 많이 변했죠. 네. 어떻게 변했나요? 일단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낸다는 거를 대부분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네네. 네. 일단은 직장 내에서도 좀 반응이 좋은 편이었고 네네. 가장 큰 변화는 이름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닌가요? 네, 청아는 본명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네. 아마 다른 분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네. 작가 겸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네. 비해서 네. 오히려 제가 조금 더 혼란을 겪고 본캐 반, 부캐 반. 진짜 그러겠네요, 진짜. 네.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경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서 네. 지금 어떤 촬영차 알게 된 지인이 네. 그러니까 뭐 엄청 가까운 분은 아니지만 네. 지인이 계신데 네. 근데 그분이 원래 저를 작가님이라고 항상 네. 부르셨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네. 저희 회사에서 뭔가 요청할 일이 생겨가지고 네. 그분이랑 저의 직속 상사이신 분과 그 부장님과 미팅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그쵸, 그쵸. 본명이 이제 본명을, 직급이 불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되게 느낌이 아, 그렇겠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그 이제 내가 내 본명을 그 냅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이름을 써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본명이 네. 좀, 제 본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 네.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뭐 이럴 때, 할때좀더 희소가치가 네, 그쵸, 있었으면 그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 들어서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네. 사주를 엄청 맹신하진 않는데, 네. 제 작가 이름은 중요하다라는 말을 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사주에 맞춰가지고 네. 그 본명을 보완하는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오, 아, 그것도 이제 사주의 과학을 빌려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캐 그 이름을 사실 하면서도 바꾸는 경우도 많고, 이제 뭐 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바꾸신 경우는 없죠? 이제 아직은. 아, 그 청한이란 이름이요? 네. 그 이청환의 이름을 이제 처음부터 정해서 계속 쓰는 경우는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하다가 좀안 되면 적는 경우도 많고, 다시 이제 본 이름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네. 직장 생활은 계속 본명으로 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외의 활동, 부캐 활동은 네. 청한이라는 이름으로 할 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네. 인터뷰 답변지를 아, 썼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소하게나마 저한 사람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되어서 뭔가를 실행함에 열정으로 작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와 제 책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장읽기 채널의 이건복 작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튜브 나간다고 응원해준 친구들과 직장의 선후배님들, 그리고 전후에 불타는 저의 동료 작가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건복 작가님과 함께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마음속에 던져지는 무수한 내면의 물음에 답을 찾으면서 진솔한 글을 쓰는 작가로, 충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항상 건강하십시오.